그래서 항상 존칭으로 ustedes, 당신들이라고 표현을 써야 했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우리가 간주해 본다면, 아,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서 보소트로스는 점차 사라지고 우스테데스만 남게 되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스페인에서 쓰는 스페인어와 중남미에서 쓰는 스페인어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스페인어가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스페인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 스페인어가 어떻게 묻어나 있는지 우리 한국 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대로 LG 냉장고, 디오스 아시죠? 그래서 이 디오스라는 뜻이 사실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냉장고계의 신이다 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반떼, 마띠, 산타페. 네, 자동차 명이 되겠죠. 그래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발전, 전진이라는 뜻이고, 마티스는 어떤 뉘앙스, 색조라는 의미,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산타가 세인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스러운 신앙이다. 페, 신앙,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탈때 정말 그 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탈수 있을 만한 그런 자동차다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 브랜드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 츄파춥스, 네, 너무나 유명한 막대사탕이 되죠. 이 막대사탕이 사실은 스페인 브랜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스페인에서 제조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츄파춥스에 있는 이 츄파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단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 츄파르가 사탕을 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츄파 이렇게 해서 뒤에다 그냥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버린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추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긴 도넛츠 같은 막대 과자가 되겠는데, 이 추로스 또한 스페인의 유명한 전통적인 그러한 디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어는요, 추라르라고 해가지고 이 뜻이 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로스를 굽거나 또 튀겨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스페인어에 조금 더 친근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더 과감하게 친해져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는 알파벳을 한번 알아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소리 나는 대로 발음 을 하면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알 필요는 없고 몇 가지의 알파벳 정도만 유념을 하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은